히플 라디오 그 안에 매콤한 라디오 H 23번째 시간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지요? 지금 저희 걸 보신다는 거는 밤에 할 일이 없다는 얘기인데, 네, 아니면 뭐 팬심이든가 어쨌든 요 부분을 보신다는 건 할 일이 없다는 얘기죠. 왜 앞에 있고 보통 스킵을 하니까요. DJ 스킵 씨. 네네. 네. 스킵 어차피 스킵 당할 것 같으니까 아무 말도 네. 안 하겠습니다. 아무 말이나 하자. 네. 욕이나 할까? 이렇게 뭐 바지나 벗을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예. 이때 써놓더라고. 몇 초부터 게스트 나오는지. 아, 그렇지. 싸가지 없는. 네. 우리가 이미 다른 시간 써놓는 거야. 그럴까요? 그래야 알지. 야, 형이. 아, 자, 아무튼 아이삭 스콥 인사드리고요. 네, 디제이 스킵입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기분이 점점 더 까매지신 것 같은데. 네, 제주도를 좀 다녀왔어요. 약간 이주 노동자 느낌이 납니다. 네? 이주 노동자요. 이주 노동자. 예, 예, 예. 예. 비하시는 거죠? 아니. 예. 이주 됐다. 예. 예. 이주 됐다고 이주. 예. 제주도 갔던지 이주 됐습니다. 여행 가요. 진짜 여행을 왜 이렇게 다녀요? 제주도 갔어. 뭐 이번 주에도 가고. 무슨 돈으로 그렇게 여행 다니십니까? 아, 예, 뭐 얼마를 보신 거예요 도대체? 비트코인을 좀 채굴 했습니다. 아, 예, 그러시구나. 이제 이번에 떨어지기 전에 팔았어요. 비트코인 사행성이라고. 예. 아닙니다. 예. 아니요. 정당한 거죠. 예. 그러니까요. 예. 새 시대의 새 앞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은 예.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어디서 돈이 났는지 저도 예. 부럽습니다. 예. 그거 말고는 호스트 그날 없고요. 예. 힙합 플레이어 스토어 많은 사용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요즘에 이제 루키들이 많이 나와서 예. 조회수도 올라가고 예. 관심도 늘어난 것 같아갖고 좀 더 처신을 똑바로 하세요. 저요? 예. 왜요?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갑자기 제가 왜요?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루키들 방송 이후에 저는 네. 홍대를 나가질 않아요. 아, 괜히 네. 클럽에 나갔다 구설수에 협상이기 네. 때문에 예. 제가 나가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집에서 책만 읽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 나오신 이후에 알게 된다면 제가 막 믹스테이프 듣잖아요. 뭐 친칠라 군거나 브린시나 뭐 이렇게 듣다 보면은 어우 좋더라고. 좋은 프레시한 감성 들었는데 오늘 나오실 두 분도 기대가 많고 오늘 네. 이후에 나오는 결과물도 좀 지켜본 네. 상당히 그런,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아무튼 네. 그동안 매콤라 H를 지나간 게스트가 네. 상당히 많습니다. 쇼미 네. 전이죠. 그들이 나와서 네. 쇼미더머니 자기가 지원을 할 거고 어디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예상이 다 빗나가고 다 우승한다고 했어요. 다 우승한다고 했어요. 다 빗나가고 있어요. 현재까지 네. 우리에 나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꼴을 당하고 있는지 쇼미더머니 6를 점검해보는 시간. 토토 하고 있나요? 쇼미 씨 토토?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점수제죠? 아직? 그렇지. 아직까지는 발표할 때가 아닙니다. 네. 네. 그럼 한 4차쯤에 떨어진 내가 와가지고 이미 정답 알고 있는데 다 맞춰버린 데잖아 그걸. 그런데 분명 있을 겁니다. 거지들이 많아서요 요새. 처신을 똑바로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처신을 똑바로 하겠습니다. 매콤라 H에 나왔던 게스트 네. 역순으로 가져보겠습니다. 아, 순서대로 슬리피가 나왔었죠. 네. 2화에 네. 아 그날 슬리피랑 아, 그때는 이제 쇼미 나갔지만 이제 고민한다. 네 그리고 슬리피랑 네. 술 한잔 했어요 맛있게. 네. 지금 진솔한 얘기 많이 나 친구니까 저랑. 네. 1차에서 가사를 까먹었는데 다시 해서 붙었다. 2차에서 3패스로 합격. 3패스. 그 언터처블 시절 그 지기펠라 시절 톤이 다시 나 하이톤이 나왔어요. 네. 네. 나왔어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화 예고편에 나왔는데 3차에서 예. 나온다는 거죠. 3차에서 약간 다구리 맞는 느낌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모두가 슬리피 내가 이길 수 있다. 아 이런 느낌으로. 지금 나이 먹고 고생하고 있죠. 지난주에 클럽에서 만났는데 웃는 얼굴이었어요. 아 클럽에서 예. 만났어요. 예. 예. 그 어디요? 세 개 중에 어디 갔던데?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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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요 M이 어디요? C요 C에서. 아 C에서요. C에서 A를 가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우 예. 예. 그렇구나. 예. 그래서 잠시 만나면 C라고 아재들이 가는 밤사 예. 밤사 밤사 예. 밤사 다닙니다 우리. 예. 자 6화에 나온 제이문 콰이모. 아 한 예. 번도 안 나왔죠? 얘네들 우승이 목적이라고. 예. 제이문이 그때 예. 아, 나왔으면 우승해야죠. 예. 파이머도 저도 뭐 네. 상위권 봅니다 이랬는데 얘가 갑자기 5차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붙었으면 제가 브라운 앞에서 만날 리가 없겠죠. 아, 예. 파이머도 놀러 왔었고요. 제가 제이문을 머리 벗고 브라운 앞에서 만났거든요. 네. 브라운 갈지 말지 고민하더라고요. 아마 입장료가 네. 없지 않았을까라는 네. 농담이야. 다시 한번 나와줘. 네. 예. 제이문과 한 번도 안 났어? 아 본 거 같아. 제이문이 머리를 뽑았잖아요. 그 케이준 뒤에 앉아있던 거 잠깐 아 그렇게 네. 단독 샷은 없고 네 제이문 콰이모가 네. 안 나왔습니다. 네. 미안하다 얘들아. 네. 다음은 이제 7화에 나왔던 한해. 아 한해죠 한해. 근데 한해가 뭐 안 나오다가 네. 쭉 안 나와서 그냥 네. 안 나간 줄 알았어요. 아, 예. 통편집이다. 네. 야, 안 나갔구나. 근데 예. 이제 다음화에서 사이키델릭 레코드의 로스를 지목해서 1대1로 붙는 게 이제 이번 주 예고편에 네. 지금 방송 일자로 약간 로스 씨는 제가 따로 하는 방송 네. 매콤라 와이드스타리도 봤었는데 그 실전 갱스터 느낌. 아 그렇죠. 실전 갱스터. 실제로 좀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평소에 말이 이렇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국말 말... 못하시네? 아니 그렇진 않은데 말수가 좀 적다고. 아 말수 네. 과묵하신 편이에요. 네, 과묵하신 편이에요. 그 이효리 씨 거에 피처링 해가지고 네. 데뷔 무대 같이 섰잖아요. 아~ 네. 화사하게 웃으시는 모습 네. 거기서 봤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만 나왔어요. 네. 한 해가 로스를 지목했다. 네. 제가 보기엔 이것도 뭐 크게
많이 분량을 착착 걸쳤습니다. 한 해하면 네. 한 해는 그냥 이래 계속... 나오겠습니까? 앞으로 다 사람들이 우리 방송에? 어, 아 근데 한 해는 어. 우승이라고 안 했어요 저희가. 아... 그냥 분량 확보를 하고 싶다고만 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분량 확보를 해드렸습니다. 네. 저는 한 해 뭐 좋아하니까요. 네. 18회 네. 리듬파워가 나왔죠. 리듬파워 리듬파워 전제 스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인이 1차에서 가사를 까먹고 탈락했어요. 네. 보이비가 3차에 블랙나일 지목했으나 패배하고 탈락했죠. 흑구흑구 네. 그러다가 행주가 따라갔다가 네. 따라갔다가 지구이 떨어진 걸 보고 예 네, 지구이 떨어진 걸 빡쳐갖고 현장 지원했는데 붙어서 2차 네. 올패스 아. 붙었는데 역시나 어, 본인의 지금 불편한 건강 네. 네. 얘기를 하면서 어. 또 슬픈 모드 아니 아메바 아메바에서 나갔는데 당연히 뛰고 나갔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해 자기 사장님한테 심사받는 거잖아요 아. 약간 네 아무튼 지구이 네. 떨어졌다 요 얘기 가설 까먹어 보이비도 떨어졌다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는 길에 보이비에게 나이트 바이브 네. EP를 들었습니다. 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게? 너를 위로한다. 너를 위로한다. 또 내라, 투 내라. 네. 뭐, 이렇게. 다음은. 11화에 나왔던 네. JJK가. 네네.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네. 아직 떨어졌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네. 아,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아, 웃으면 안 되는데요. 네. 왜냐면. 아직까지. 왜냐면, 이게 안타까운 게. 네. 우리 JJK군 같은 경우에 상당히 네. 어려운 골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막 되게 고민하고 고뇌하고 네. 본인이 했던 소미더머니에 대한 네. 안 좋은 평을 옛날에 했는데 그걸 뒤집고 그러니까. 나간 이유가 네. 아들을 위해서 나간 겁니다. 아들을 위해서 네. 그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아들을 위해서 나왔고 자기는 우승의 목적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알려져서 내가 이 SRS도 계속하고 에디비도 힘내고 내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고 싶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나올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 쟁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네. 한컷 따기가 이렇게 힘든가 봐요. 이번 시즌에 내가 차라리 애를 업고 갔으면 1차 때라도 나오지 않았을까? 어? 애를 업고 갔으면 아, 엄마가 지금 일을 나가서요 이러면서 예. 그랬으면 네. 생계형으로 1차 때라도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아, 해보지만 슬프다 슬프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당찬 포부를 네. 네. 보여줬던 와비사비룸의 짱류 이분이야말로 네. 이제 다 이긴다고 장담을 했던 네. 네. 보이비는요 이김 한혜는요 이김 이랬고 근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네 안 나왔어요 심지어 추정되는 인물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작아서 그런가요? 아니 제 인물은 쓱 지나가다 어 제 인물 아니야 이렇게 어. 보였고 네. 보였는데 짱류는 네. 아예 보이진 않았어요. 머리를 밀고 나갔나? 아, 제가 그 들은 소문으로는 네. 1차에서 들었습니다. 예. 아 예 웃으면 안 되는데 아 안타깝다. 예. 짱류 몇 살이죠? 모르겠어요. 예? 아유 이제 몇 살이요? 여섯 살이래요. 아, 예. 꽤 있네 나이가. 근데 뭐 경험상 뭐 경험상 예. 예. 좋은 경험이 됐어요. 와비사비 이러면 오히려 이렇게 아예 안 나오는 게 이미지 좋을 수도 있어요. 예. 죽기는 바이브 하고 있으니까 뭐. 예. 히피는 집시였다 앨범 잘 들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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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이죠. 오늘 나올 분들하고 같은 크루이신 불인. 예. 아 랩 잘해요. 그렇죠. 유행이 뭐야. 또 따로 여자 래퍼 따로 뽑아서 클립도 만들었더라고요. 쇼미더머니에서. 뭐지? 네. 그런 게 있었어요? 뭐 기대되는 여자 래퍼 3인방 해가지고 아, 거기에 들어가기로 저는 에이솔 씨가 그렇게 좋다고 아 그렇죠 가능합니다 아 이거 여러 가지로 예, 예. 에이솔 씨 예. 에이솔 씨가 거물을 잡았잖아요 아 네. 맞아요 거물을 잡았잖아요 예. 에이솔 씨 기대하고 아무튼 브린 씨 랩 참 잘하는데 예. 1차 예선 합격하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본인이 얘기했죠 예. 방송 나와서 예. 예. 아무튼 그렇게 됐네요 예. 그거 말고는 예.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나왔던 사람 중에 나간 네. 사람이 뭐 아, 딘딘이가 나갔겠습니까? 그러면? 아 딘딘이 안 나갔어요. 딘딘이 소개에 나갔습니다. 소개. 네. 딘딘이 뭐 나갈 필요가 없죠. 쇼미 소개. 슬리피가 나갔다는 것이 상당히 네. 여러 가지 마음을 들게 하네요. 네. 혹시 친하게 지낸 사람 중에 나갔다가 지금 좋은 성적 본 사람 있어요? 이름 말 필요 없고 있어요? 어 PB가 제 생각보다 좋은 성적 보여서. PB가 예. 옷을 이쁜 걸 입고 나왔던데요. 예, 예, 예. 저는 사실은 오늘 싱글 나왔습니다. 비전이라고 많이 들어주세요. 아 비전. 아 그치 그거 거였어요. 나 예, 이거 떠 있던데 예, 메인에. 예. 저는 사실은 제 주변에서 가장 큰 성과를 올리신 분이 이제 디기리 형. 아 디기리. 제가 운동 10년 같이 했어요. 예. 무에타이. 저 가자 이글 삼산 체육관 예. 관장님 안녕하시죠? 10년 같이 했는데. 네, 예, 제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네네네. 나가서 2차 때 되게 안타까웠는데 3차 때 좀 예. 명예회복을 예. 했던 게 아닌가 예. 생각이 들고. 지인 둘이 붙으니까 재밌더라고요. 아 피터일까 디디리요. 네. 누구 응원하셨습니까? 네? 누구 응원하셨어요? 둘 다 떨어지기 바랍니다. 약간 보는 심정이 아 형들 그만해요 내려와요 이제 그러니까. 막
애들 좀 길 터줘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라봤지만 네, 어쨌거나 네. 피타 씨가 올라가가지고 네. 축하드립니다. 그거 말고는 둘 다 소기의 성과를 얻으잖아요. 아 그렇죠. 디기리 형은 네. 이제 앞으로 새 싱글 좀 네. 요즘 시대에 없는 래핑이잖아요. 그쵸, 사실 그쵸. 앨범이 다시 좀 회자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네. 사람 착합니다. 실제로 되게 좋은 형이에요. 네. 술이 약해서 그렇지. 네? 무슨 술이야? 아니 같이 네. 먹다 맨날 취해서 내가 술값을 많이 냈거든. 네. 그런 소소한 추억이 있었네요. 원래 돈이 없어요. 네. 정말은 없네요. 네. 아무튼 여러분 그 지금 힙합플레이에서 하고 있는 그 쇼미더머니 6 토토 네. 우승 상금 1등 하면 이지 뭐 신발 주잖아요. 이지를 줍니다. 사이즈 몇이죠? 70. 아 60? 60이요? 60. 아 뭐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그래요. 리셀할 거 어차피 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차피 리셀이죠. 네. 시세가 어떤가요 요새? 아 오. 사장님이 한번 실착해봤다는 소문이 있어요. 나 그래도 인스타 올린다고 한번 신었다니 착용감이 있는 극미 중고다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개봉은 아니다. 네. 약간 이런 느낌 네. 있는데 박빙은 아니었다. 네. 네. 2등은 뭐 주죠? 넌 반반 많이 준대. 네. 그냥 해 심심하잖아. 어차피 네. 시간만 남는 게 시간인데 형 토토 한번 해보세요. 힙합 플레이어 스토어에 머니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어 그러니까요. 아니 머그컵 그때 말씀드렸죠? 머그컵 드릴 수 있어요. 네. HIP 매직 머그컵. 매직 네. 머그컵. 네. 그거를 마시면서 힙합을 들으면 더 좋게 들린다. 랩도 잘할 수 있고. 네 헛소리를 하면서. 네. 저러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게스트를 네. 잠깐 네. 쉬었다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웰컴온 하드 H 23번째 마이클 조던 특집은 아니고요. 또 다른 예, 폭격기, 야, 어린 폭격기, 루키 폭격기 두 분 모시고 왔습니다. 아 이게 저저번 주인가요? 한 이 크루의 다른 분이 나왔을 때 이 크루를 점점 궁금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크루의 주축이 되시는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인사 먼저 해주시죠. 여기부터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블리다 바스타드라고 합니다. 네, 저는 디키즈의 루다라고 합니다. 의외로 되게 목소리 적으시네. 좀 어색합니다. 네, 네, 네. 일단 스키 형님한테 이 두 분 어떻게 아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네. 너가 디키즈 크루가 누군지 몰랐잖아요. 저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디키즈란 이름은 알았죠. 워낙에 유명한 상표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뭐 계속 거듭하면서 이제 멤버들도 나오시고 네. 그리고 뭐 다른 크루에서 나와서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일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이 그렇죠. 루다 씨를 제가 루다 씨를 뵙고 싶어서 이름이 이수린 씨인데 네. 별명이 루다잖아요. 네. 두 개 다 설레는 이름이거든요. 아 어느 정도 그렇죠. 네 이수린 이름 되게 예쁘다고 제가 칭찬했는데 이렇게 실물을 뵙게 됐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실물은 이쁜가요? 나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이 두 분에 대해서 혹시 모르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작가가 퍼온 거예요. 루다. 전 베디 호미. 베디 호미가 이름이었네요. 네. 네. 이수린. 98년생이고요. 20살. 디키즈 크루의 리더예요. 네. 20살 인데 리더. 재작년에 첫 장이라는 6곡짜리 믹스테이프를 냈고요. 2015년 SRS 스트릿 랩 그거죠? 네. 네, 우승자 출신이고요. 고등 래퍼에서 자기 크루가 고등 래퍼에 제일 잘하는고 멋있는 애들이 모인다라고 말했어요. 네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사운드 클라우드 현재 열정거리랑 있는데 고등 래퍼에서 불리에게 빌려서 탈락을 했다고. 발린 거네요 불리한테? 그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큰일이네. 약간 네, 초반부터 큰일이네. 경찰서 탈락한 거 같지 않아요? 네, 분위기가? 네. 두 번째 불리다 바스타드 이름이 기네요. 네. 불리다 플레임으로 불리길 원하세요? 아니면 그냥 불리라고 불리길 원하세요? 아 근데 길 가다가 이제 가끔 가다가 딱 한 명 한 분 계셨는데 불리다 바스타드 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긴 좋았어요. 아 그럼 우리는 불리다 바스타드라고는 계속 스기 형님 불리다 바스타드라고 플레임을 꼭 얘기해달라고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예, 예. 기분 좋게 해줘야 되니까 불리다 바스타드 윤병호. 아 제가 되게 잘하는 안무 단장님이랑 이름이 같습니다. 아 진짜요? 아 안무는 잘 못해요. 예. 윤병호랑 유명한 있어 병호 형. 스위치 지금 예 00년생이네요. 네. 그러면 주민등록증이 3으로 시작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연나이도 없죠? 빠른 생일이고 없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신세계에 살고 있죠? 네. 현재 18살, 장영준과 장영준이 18이었어? 네. 동안이시네, 그러면 윤병호 씨가. 디키즈 그룹 멤버고요. 작년 8곡짜리 믹스테이프 라이브 투 데스를 냈는데 현재 지워졌어요. 왜 지웠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이 바뀌어서 지워졌어요. 아, 이때는 뭐 어땠는데? 이때는 약간 좀 잡종? 잡종 이런 느낌이었죠. 네. 이후 사운드 클라우드로 싱글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왜 이러시는 겁니까? 네, 아 그냥 뭔가 공연 전에는 뭐 듣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공연하기 전이나 그럴 때 한 번씩 그냥 공개했다가 공연 끝나면 다시 내리고 이랬었어. 아, 이럴수록 팬들은 감질만 나겠네. 오랜만에 듣고 싶어 들어간 지워져 있어. 짜증나죠? 전 여친 인스타 갔는데 막혀 있고 이런. 전 여친 인스타 갔는데 프라이빗 막혀 있고 이런 느낌이 아닐까. 현재 두 곡 있습니다. 요 곡은 이제 안 내릴 거예요? 네, 아마 안 내리지 않을까 싶어요. 요 두 곡으로 현재 음악 상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등 래퍼 시절, 고등 래퍼에서 학창 시절 왕따를 당했던 과거를 밝혔습니다. 요거 오늘 좀 이따 물어보는 질문이 있을 거고요. 평소 SNS 등에서 약간 공격적인 영향을 보여주셨습니다. 야, 이런 걸 왜 써놨지? 작가가 써준 겁니다. 작가가 써준 겁니다. 아, 어떻게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뭐가요? 그냥 저에 대한 이런 평가들이. 아, 원래 키워오셨어요? 그게 뭐예요? 키보드 워리어. 아니, 그런 쪽은 아니었는데. 네. 키워. 말좀 적절히 좀 줄여봐. 시즌대 아니야? 왜 내 말을 못해? 키베 아니야? 키보드 배틀. 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거는 이제 옛날에 커뮤니티 하셨던 분들, 옛날 분들. 옛날 사람이니까. 무슨 어휘를 말하는 거야? 키워. 아무튼 뭐 그 이게 다 유쾌하게 진짜 공격적인 성향은 못 나왔겠죠. 예, 이렇게. 저 그래서 약간 오늘 약간 두 분의 공격적인 성향에 맞춰서 옷 입고 왔어요. 아, 그런가요? 공격적이지 않은데. 네, 귀엽죠?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처음에 이제 소개와 인사는 했고요. 먼저 루다 씨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배디우미에서 루다로 랩네임을 바꾼 계기가 있는지. 저는 배디우미가 처음에 좀 순수 우리말인 줄 알았대. 알고 보니까 배디, 호미. 네. 에이, 맞아요. 배디우미 약간 우리나라 말 같지. 약간. 그런 뭐 그런 줄 알았대. 어쨌든 네. 루다로 이제 랩네임을 바꾼 계기가 있는지. 그 쇼미더머니 때, 쇼미더머니 지금 몇이? 6니까 네, 5 때 1차에서 탈락을 했는데 그때는 배드움이라는 이름으로 음악을 하고 있었고 또 그때 뭔가 되게 자신만만했어요. 되게 자신만만해가지고 이제 쇼미더머니 그때 두 번째 나갔던 거였는데 이제 4 때 홍원이랑 같이 나가가지고 이제 3차까지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 작년에 성적 괜찮았으니까 뭐 그냥 작년보다 랩 더 많이 늘었으니까 이번에도 좋은 성적 갖겠지 하면서 1차에서 되게 자신만만하게 쿠시 씨한테 떨어져서 쿠시를 증오하고 이렇게. 네? 그 후로 쿠시를 증오하고. 아니야, 막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혹시나 해서.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래서 아, 뭔가 좀 잘못됐다 싶어가지고 뭔가 음악적으로나 생각적으로 뭔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가지고 아, 원래 벨디오미 캐릭터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음악을 지향한 사람이 아니네? 해가지고 루다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원래 그전에는 이름 루다라는 이름을 못 지었어가지고 본명 수린으로 하다가 루다라는 이름을 어떻게 발견해서 네,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루다 이름 뜻은 뭐예요 그러면? 이루다 할 때 루다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막 되게 이상한 뭐라 해야 되냐,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난다. 습관이 있었는데 막 나중에 2세를 나오면 이름을 뭐로 짓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가지고 근데 뭔가 좀 우리말로 짓고 싶었고 그래서 루다 이루다 할 때 루다로 했고 뭔가 이 이름으로 저가 잘 됐을 때 아들이나 딸한테 뭔가 이름을 불러주면 되게 영광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이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난 루다 크리스 루다지 않았어. 핸드폰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포에서 3차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그게 언급이 없었네요. 이슈가 안 됐네요. 그죠. 홍환이 2차 붙었을 때 자랑스러운 새끼까지 나왔습니다. 그때 18살이었는데 네, 3차까지 그죠. 한 거예요. 네, 어쩌다 보니까 이게 이슈가 안 되는 게 좀 신기한 일이네요. 자, 그럼 블리다 바스타드 씨는 블리다 바스타드가 무슨 뜻이에요? 이제 뒤에 다 바스타드를 알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나쁜 뜻이잖아. 은어를 말해도 되는 건가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블리다 바스타드라는 이름을 직역을 하면은 직역하자면은 개새끼를 때려 패다 이런 식의 언어예요. 그래서
뭔가 나쁜 놈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식의 이 이름을 좀 내포 아,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이름이요. 그럼 분리라고만 불리면 진짜 안 되겠네요. 진짜 분리다 마스터다라고 불려야지 이름이. 그렇죠. 아, 그 약간 조금 그렇긴 했어요. 그냥 어 분리씨 분리씨 이러는데 그냥 한국말로 번역하면 어 양아치씨 그래갖고 어 양아치를 패는 사람인데 뭐라 대답해야 되지 몰랐는데 그냥 아 네 그냥 분리라고 근데 봤습니다. 사이먼 도미닉도 결국 쌈디로 불려요. 어쩔 수가 없어. 그잖아. 사이먼 도미닉도 아 그런 의미구나. 여기부터 약간 뭔가 약간 플레임을 불러줘야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플레임 네. 불러주겠으니까 플리다 네. 바스타드 약간 이런 공격적인 어떤 어떻게 보면 약간 정의로운 이름이기도 하네요. 네. 네. 루다 씨는 그 힙합 플레이어 코멘터리 2016 앨범에 참여했습니다. 네. 아주 성공한 앨범이죠. 그러니까 아니, 못 들어봤어요. 흥행이 된 앨범은 아닌 거라고. 네. 저는 이게 네. 얼마 전에 나온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기억이었는지 그때 이제 아마 쇼미를 통해서 섭외가 된 SRS. 아, SRS. 네. 아. 네. SRS 챔피언을 따고 이제 ADB 형들 통해서 네 그 해보겠냐 해가지고 네 첫 번째 오피셜이었는데 네 그냥 되게 재밌게 작업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ADB의 갱자형하고 작업을 같이 했는데 뭔가 그 전에는 뭔가 그렇게 막 프로듀서 형하고 막 같이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딱히 해본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가지고 또 처음으로 그 비싼 마이크로도 한번 녹음해보고 집에선 그런 거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네 그냥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그리고 그때쯤은 배디움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을 때는 되게 90년대 동부 힙합에 약간 동경이 있던 꼬마였었기 때문에 네 그때쯤 아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13 Below Funk였나? 어떤 무슨 랩 그룹이 있었는데 그분들 막 음악이 되게 막 R&B 같은 막 그런 EP 막 코드 진행에다가 약간 그런 붐뱁 느낌이었는데 그런 거를 즐겨 듣고 있었고 그래서 아 이런 거 한번 형 해보고 싶은데요 해가지고 같이 만들었었던 아, 기억이 있네요. 그렇구나. 왜 기억이 안 나서 나중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힙합 플레이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 갖고 있으신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엘리를 많이 들어가요 힙합 플레이 많이 들어가요? 저 사실 잘 둘 다 안 들어가요. 네 알겠습니다. 저 유튜브를 좋아합니다. 네. 그냥 쓱 던져본 겁니다. 화장이 안 되시니까. 아, 전 몰랐는데 블리 씨가 네. 쇼미더머니 6를 붙었는데 사진 유출로 실격을 당했어요? 아, 예, 그렇습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네. 이거 혹시 말해줄 수 있어? 어떻게 된 일이지?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냐면요. 일단 1차를 붙은 거죠? 네, 1차는 붙었어요. 1차를 되게 진짜 저 입으로 말할 수 있을 만큼 멋있게 하고 붙었는데 제가 이게 3,4,5를 다 나갔다가 다 1차 탈락을 했던 상태라 그럼 되게 중학교 때부터 나왔던 거예요? 네 그래서 리스크가 되게 컸어요. 그 트라우마도 있었고 1차에 대한 그래갖고 엄청 많은 걸 걸고 나간 거였죠. 나갔는데 1차에서 이렇게 목걸이를 딱 받으니까 솔직히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3수, 3수, 4수랬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갖고 목걸이 받는 순간 그러고 막 엄청 울었어요. 그러고 아 아이고. 너무 좋아갖고 사진을 찍고 이제 친구들이랑 뭐 부모님이랑 저희 팀 톡방에다 이렇게 보냈죠. 일단 거기서 제가 잘못한 게 맞아요. 일단 보냈는데 그러고 있다가 사진이 어느 루트로 새어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가장 유력한 거는 지금 아빠의 인스타 프로필 사진이 제 합격 사진으로 돼 있더라고. 어머. 그래서 어머. 그 룰 자체를 뭐냐 부모님이 모르시니까 이 방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부모님은 그냥 한없이 자랑스러운 거지. 이쁘지 뭐 아들이 붙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거는 쇼미머니 측에서 탈락을 안 시키면은 뭐냐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갖고. 탈락 처리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하고 아 그냥 뭐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아 이거 만약에 탈락 안 됐으면 그 1차 때 받고 풀려서 우는 장면 방송 무조건 나갔을 텐데. 네 되게 네, 멋있게 고등 래퍼에서 네. 출신이고 4수까지 해서 목걸이 받고 우는 장면인데 아, 안타깝다. 아, 랩을 4번 했어요. 게다가 누가 심사 봤어요? 개코 씨. 네. 네.
그래서 아버지가 인스타를 하시고 참 젊으시네요. 네. 아버지 젊으시죠. 이제 다 떨어져서 살아가고 저희 가족이 이제 인스타 아니면은 얼굴 볼 수 있고 이런 게 없어서. 아, 지금 본가에 사는 게 아니니까. 네. 우리 엄마도 나 거기 팬 계정 있어. 아, 젊으시네 다. 근데 이분들이 98년 00년생들이시니까 네. 네. 사실 뭐 그럴 수 있죠. 젊은 감각에. 그렇죠.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합니다. 두 분의 공동 질문인데 이제 두 분 다 이제 지금 나이가 뭐 어린 나이인데 언제부터 랩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11년부터 랩을 했고요. 2011년 저가 중학교 1학년 14살 때. 네. 너 10년이냐? 너 몰라. 08년도. 08년도. 그 9살 때요? 그 뭐였지? 랩을 그때부터 가사를 쓰고 했는데 원래 그 전에는 네. 그때 원래 그 전에는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원래 그 전에 딱 랩하기 전에는 원래 웹툰을 좀 그리고 싶었어요.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막 부푼 마음에 타블렛을 처음으로 구매를 했고 그림을 그렸는데 되게 못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닌 것 같다. 또 이제 막 또 저가 항상 그림을 그리고 채색할 때 망하더라고요. 망해가지고 아 그림을 못 그리네. 또 이제 오래 앉아있고 그런 걸 못해가지고 아 난 낙서를 하는 걸 좋아하는 애였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저 친누나가 있는데 친누나 그때는 이제 mp3 세대여가지고 mp3 맨날 뺏어 들으면은 막 뭐 제 이름처럼 뭐 루다크리스나 이런 래퍼도 있었거든요. 막 누나가 힙합을 네 누나가 힙합을 좋아했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 들어서 힙합이 좀 약간 친숙한 노래였어가지고 그때 특히 또 마이크 스웨거 시즌 1이 유행하고 있을 때였고 아, 허피 나온 듯은 그렇죠. 그렇죠. 술제이가 나오던 때 아니야? 술제이가 그러니까 나서 허피가 불 떴잖아. 프리스타일. 네. 그래 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 막 아, 막 프리스타일이라는 문화도 접하게 됐고 막 래퍼들은 가사를 혼자 쓴다. 막 자기 얘기를 한다. 막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또 네, 그래 가지고 아, 해 봐야겠다. 노래하고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때부터 내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막 길거리 나가서 그냥 프리스타일 랩 말도 안 되는 막 하고. 어 중학생이. 네 막 가사 막 쓰고 그러면서 그때 시작 처음 할 때 병우를 싸이월드 통해서 알았을 거예요. 네. 아 싸이월드가 이때까지 있었구나. 있었겠구나. 그때까진 싸이월드 있었죠. 네이트온. 끝물이었죠. 네 끝물이었죠 저희가. 그래가지고 박명록의 비밀로 해가지고 서로 메시지. 네, 막 어떤 네. 커뮤니티에서 1,000평 남기고 커뮤니티에서 저가 제일 어린 것 같은 거예요. 막 14살짜리 꼬마가 없길래 아 내 동갑돌이 없나 보다 했는데 무슨 00년생 애가 있다 해가지고 와 초등학생 있네 그래가지고 저가 아마 박명록으로 막 커뮤니티에서 보고 왔다고 막 그때 그래갖고 정말 설렜던 게 뭐였냐면 이름이 이수린이잖아요. 저는 이제 어렸던 마음에 어? 여잔가? 임마 너 그때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 사랑하면 안 되나요? 누나에 대한 설렘 있을 수 있지. 아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네이트온 하다가 처음 제가 본인이 그거였어요. 혹시 여자신가? 누나예요? 이렇게? 아 뭐 사진 없었구나 그러면. 네, 그랬던 것 같네요. 아 여기까지 싸이월드 얘기가 아직 여기까지 이 세대까지는 있구나. 그럼 블리씨는 언제? 그때? 뭐 어떤 계기로 9살 때부터 도대체 랩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9살 때 그냥 되게 음악을 되게 좋아했어요. 듣는 거를 되게 제가 학교 생활을 좀 좋게 못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네, 친구 관계 안 좋고 그래서 그러다가 힙합 음악이라는 걸로 음악을 처음 접했어요. 처음 접하고 그게 뭐였어요? 처음 접한 게? 처음에는 원래 카니 웨스트의 뭐였지? 플래시 라이트라는 노래가 있어요. 9살이? 그러니까 유튜브를 돌아다니다가 한 번도 보고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진짜 그럴 수 있어. 네, 어린 수 있어. 너무 어릴 때 거만함이 장착돼 있었네.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다가 이제 또 3학년이 되면서 네.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아웃사이더라는 네. 랩의 곡이 나왔어요. 상처를 치유해줄 마음이 네, 근데 랩을 굉장히 빠르게 하잖아요. 그래갖고 뭐지 이러다가 이 사람 엄청 잘하는 것 같아 하면서 막 래퍼들 듣다가 또 친척형이 힙합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갖고 야 너 가사 써봐라 너 랩해봐라 해갖고 그때부터 이렇게 가사를 좀 적고 그랬었어요. 초3 때요? 네 초등학교 처음 써본 건 2학년이고 이제 친척형이 그냥 너 꿈으로 밀고 가라 했던 거는 초등학교 3학년. 야, 진짜 궁금해서 근데 무슨 가사를 썼어요? 초3 때 랩으로?
그냥 제가 되게 여기서 이제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생활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막 선생님들 막 돈 얘기 엄청 하고 어른들 돈 얘기 엄청 들으면서 자라서 막 그 나이면은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막 사기를 쳐갖고 돈을 벌고 막 토토했다가 또 불법 스포츠 도박했다가 쓰고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셌는데 지금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초3이? 네 토토를? 네 그때 네. 그런 식으로 사설 토토를? 네 생활을 했어요. 그런 좀 엄마는 공부를 계속 시키고 풀 때가 이거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글을 적음으로써 누가 이걸 알아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 하나로 했어요. 그냥 누가 이 글을 읽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내가 이렇게 병신같이 살고 있고 나는 맞고 다니고 이러고 있으니까 누가 제발 내 글 한 번만이라도 읽어주고 내 감정에 공감을 한 번만 해줘라 하는 식으로 처음에 음악을 이제 시작했었어요. 사실 래퍼들이 유년기에 랩을 시작할 때 다 그런 마음이죠. 누가 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저도 약간 중학교 누구나 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 일찍 왔긴 했네요. 네. 네. 그 얘기 조금 이따가 다시 물어볼게요. 네. 네. 그럼 루다 씨는 이제 디키즈 크루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다면 이제 질문인데 디키즈 크루를 언제 만들었죠? 저희가 저 고등학교 1학년 몇 3년 14년도인 것 같아요. 네. 4년 됐네요. 횟수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처음에 멤버들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14년도면 싸이월드가 없을 때 아닌가? 아마 이제 없어질 네. 때인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잖아요 그때면. 네 그때부터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14년도 고1이니까 네 저가 중학교 2학년 원래 그러니까 원래 본집은 저기 성남시 분당인데 아 분당 좋죠. 네. 네 처음 들으신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네. 아니 나 이제 말했잖아 분당이란 말만도 설렌다고. 네 동네 좋습니다. 원래 분당인데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그 옆 동네 용인 쪽에 있다가 이제 용인 쪽에서 중학교 2학년 때 그 아빠 일 때문에 중국에 갔다가 부산에서 또 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가 고1 때쯤 이제 다시 성남으로 왔어요 분당에. 아. 그래서 중국에 있던 부산에 있던 랩을 계속 했었는데 뭐 부산에 있을 땐 부산 뭐 사이퍼 저기 똥다리 사이퍼 가가지고 맨날 랩하고 막 중국에 있을 때는 또 이제 중국에서 적응을 잘 못했어가지고 맨날 토크온 막 그때쯤 토크온 게임톡 뭐 랩방이 되게 많았거든요. 거기서 막 프리스타일 랩 하거나 가사 쓰고 녹음하거나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시 고1이 돼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제 친구들도 있고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원래 홈타운 동네로 돌아왔으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한창 그냥 놀았어요. 막 랩도 안 하고 맨날 놀러댕기고 애들하고 막 허짓거리하고 놀았는데 오랜만에 옛날에 그냥 언뜻 봤던 친구가 뭐 수현아 나 요즘 사이퍼 나가는데 너도 요즘 랩하냐? 그래서 아 요즘 나는 안 나갔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다시 만나서 랩도 같이 하다가 그 친구가 자기 친구를 데려왔는데 그 친구가 지금 저희 쿨에 범비라는 친구라고 되게 뚱뚱한 친구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끼리 셋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옛날 저는 랩을 할 때 11년부터 랩을 시작했을 때 그때쯤엔 더더욱 제 또래가 너무 없었어요. 요즘은 중학교 중학생 친구들도 랩 많이 하던데 11년 때는 뭐 쇼미더머니 나올 때냐? 언제? 11년 쇼미더머니 1탄 2탄? 네 그때는 중학생들은 랩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한 11년까지 대한민국 힙합이 침체기였다고 난 생각해요. 네. 그때쯤이면 진짜 무슨 막 제 나이 또래 찾으려면 커뮤니티에서 두세 명? 커뮤니티에서 두세 명? 그리고 그때쯤 이제 막 제 또래가 막 잘하면 힙합 플레이어 막 짱 먹고 막 아 막 몇 년생 래퍼 아 무슨 라인 무슨 라인 어 막 그러면 그랬나요 사장님? 네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 그래가지고 막 친구들 만나서 걔네들 랩하는 애들끼리 막 얘기를 하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동갑 또래들 만나니까. 그래서 막 그 친구들 막 자취방에서 모여가지고 셋이서 그때 막 축구 경기 보면서였나? 막 야 우리 그냥 우리 같이 음악 하자 우리 프로 해가지고 진짜 존나 짱 먹자 해가지고 그때쯤에 막 프로헤라라는 크루를 보면서 막 야 조이베스의 프로헤라? 네 그렇죠. 그때쯤 14년도에 프로헤라라는 크루를 보면서 야 얘네 우리보다 몇 살 많은 애들인데 미국에서 이러고 놀더라 우리가 이런 애들처럼 되자 한국에서 해가지고 야 그래 그렇게 하자 하고 그냥 되게 그렇게 만들어지고
또 이 친구는 자기 친구 데려오고 저는 제 친구 데려오고 얘는 얘 친구 데려오고 그 친구의 친구 데려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름은 누가 줬어요? 디키즈는 그 범비라는 뜻도 궁금하다. 네, 범비라는 뚱뚱한 친구랑 이제 만들기로 하고 다음 날에 이제 배가 고파서 짜파게티를 사러 가고 있었어요. 둘이 짜파게티를 사러 가 이제 짜파게티 사고 골목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어떤 여성 분께서 지나가는데 디키즈 옷을 입고 가고 가셨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디키즈 옷을 딱 입고 가셔가지고 친구가 야 우리 크루 이름 존나 디키즈다 그래가지고 존나 크루도 맞네. 아 그럼 그래서 아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 그 저거 뭐냐 그 의류 브랜드고 저거 뭐냐 거의 나는 별로인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디키즈가 아니라 디키즈라고 합성어예요. 네, 디카오 키즈. 네. 저 중간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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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설마 그건가 했는데 네, 네. 고추 소년단. 네, 고추 소년단입니다. 아, 네. 아, 고추 소년단. 네. 제가 이 뜻 때문에 사실 고추 소년단. 처음에 같이 크루를 하자고 연락이 왔을 때가 그 뭐였지? 크루를 만들고 다음 날에 전화 왔거든요. 저는 통금이 있어갖고 서울에서 이제 집을 들어가야 됐어요. 자갖고 일어났는데 전화가 와서 이제 야 병원에 왔어. 크루 만드는데 들어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름이 뭔데 하니까 디키즈라 해갖고 바로 끊어버렸거든요. 다시 전화가 와갖고 야 시발 왜 같이 하자 하길래 아니 이름이 디키즈가 뭐야 하고 몇십 분을 싸우다가 이 얘기를 또 해준 거예요. 이름을 만들게 된 계기가 막 이런 거. 그 여자 이뻤나요? 여자가 아니야. 막 이래갖고 막 디키즈 티 입고 막 이거 합성해서 우리는 고추 소년단이야 하는데 그래갖고 이게 뭐야 너 병신 같잖아 해서 안 하려 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은 같이나 하는데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든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이거 팬들 다 아는 내용이에요? 디키즈를 팔로우하고 아마 저희를 오래 아신 분들은 알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그 아마 방송을 통해 아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그러면 아 디키즈 어 고추 소년단 이렇게. 네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되게 네 고추 소년단의 자부심이죠. 아, 어제 공연 갔을 때 되게 깜짝 놀랐던 게 막 준이 형이 D R C K 막 했잖아. 어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D R C K로 하지 왜 D R C K로 하는지는 잘. 그래갖고 그냥 한국말로 치면 지금 말이 아 맞다 여기까지. 네 오디오 물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이 얘기에는 제 오디오가 물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아니, 어린이고 귀여운 친구들이니까요. 네 그렇죠. 서로 첫인상이 어땠어요? 첫인상 키 크다. 키 작다. 오케이 아, 자 네. 둘이 상당히 기분 나쁘네요. 둘이 이렇게 다툰 적은 없어요? 크루 내에서. 크루 내에서 네 근데 싸운 적은 없어요. 싸운 적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옷 왜 갖고 가냐 이런 거 정도는 싸는 뭐 그렇게 지금 둘이 같이 살고 있나요? 네 그죠. 아 그럼 더 많이 부딪히지 않아요 사실은? 혈기 왕성할 때라 서로 제정신 아닌 거 알아가지고 되게 배려해주는 그런 사이여서요. 아 네. 서로 팽팽한 긴장으로 이렇게 건들지 않고 이렇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디키즈 이제 크루를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영이 기준이 있나요 따로? 영이 친구가 이제 지금은 계속 누가 친구가 데려올 수는 없으니까 언제까지 지금까지는 아름아름으로 된 네. 거잖아. 그냥 이런 거였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무조건 랩은 잘해야 되고 그죠. 얘하고 저하고 있는데 둘이서 어떤 애를 봤는데 랩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래야 그럼 뭔가 친해질 수 있고 뭐 약간 뭔가 그런 게 맞으면 그냥 되게 야 우리 같이 하자 이런 식이었어요. 아... 그냥 항상 지금까지는? 네 그리고 딱 잠깐 지금 네, 두 명이 다른 방식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비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저보다 한 살 어린데 저하고 홍원이하고 쇼미 퍼때 2차 때 어떤 조그만 애가 랩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원이랑 와 쟤 진짜 존나 쩐다 쟤 누굴까 하고 있었는데 막 이제 나중에 와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떨어졌어요. 2차에서 비놈? 네 비놈. 그래서 아 저 잘하는데 왜 떨어지지 저게? 그러고 홍원이랑 저는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저를 보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근데 인상이 되게 무서웠어요. 조그만한데 그래서 뭐야 저 왜 저러고 다가오는 거지? 했는데 저희를 아시더라고요. 아 막 또래 막 친구들이고 막 아, 디키즈랑 크루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아 저희도 랩 너무 잘 들었다고 너무 멋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친해지면서 저가 계속 꼬셨어요. 그렇게 들어왔고 걔는 꼬셔서 근데 그분을 영입할 때 본인 기준이 있었어요? 그냥 랩을 잘한다고? 근데 그냥 랩 잘하고 그냥 또래고 친구니까 게다가 저희 팀원들이 다 비놈의 랩을 너무 좋아했어요. 네.
원래 좋아했던. 네. 그리고 거의 팬일 정도로 좋아했어서 저희가 들어봐야겠다 비노드. 또 한 명은 오딘이란 친구인데, 아 하츠구나 지금. 네, 하츠라는 하츠. 친구인데 그 친구는 병우랑 공감인 공공연상인데 그냥 특히 이제 뭔가 좀 개편이 필요하다 싶을 때가 있었어요. 저가 베디오미에서 루다로 바꾸고 막 애들도 음악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바뀌어. 그 전에는 완전 막 저희가 듣는 무조건 프로에라 막 아. 우탱. 붐뱁. 네 완전 붐부 힙합. 네. 완전 막 깡패 힙합. 네 그런 걸 써가지고 근데 이제 뭔가 애들이 하고 싶은 것도 달라지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멤버 개편이 필요하다. 뭔가 멤버 개편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다방면의 사람들 약간 같이 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하면서 올렸어요 글을. 막 약간 오디션 마냥. 그런데 좀 이렇게 글이 왔었는데 막, 막 아트워크 하신 분들도 오고 막 왔었는데 어떤 분이 노래를 하시는데 병우랑 동갑이었고 노래를 들었는데 저는 너무 좋았고 뭐 반대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막 아무래도 저가 리더다 보니까 그냥 야 그래도 데려오자 이번 거 진짜 나 믿어봐 얘 진짜 아, 존나 한국의 프랭크 오션 될 수 있어 하면서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는 그런 식으로 왔죠. 아니면 대부분 다 친구의 친구 이런 식이었던 친구. 것 같아요. 네. 결론은 루다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얘긴데요. 기준이 사실은 아 그러니까 저 그렇게 내가 보고 마음에 들면 된다. 아니 저 기준이 아니라 근데 사실상 친구들이 다반수가 찬성을 해줘야 돼요. 혼자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공동의회가 네. 열리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찬성 네 그래 아예 이렇게 예, 카페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 이렇게 노래를 틀고 어때? 어이. 찬성 반대 이런 식으로 어, 멋있다 그런가요? 어, 기분 좋네요. 아 뭔가 약간 미드에서 본 느낌 바이커갱들이 아, 약간 회의할 네. 때 느낌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분의 공동 질문인데 루키들 중에 이제 또래 요즘 어린 친구들 중에 눈여겨보거나 이제 데려오고 싶다 하는 친구가 있나요? 래퍼가? 데려오는 건 더 이상 불가능하고 지금 사실상 14명이어서 아 많다. 저희가 에이스맨마파하고 멤버 수가 똑같거든요. 14명이어서 일부러 맞춘 거예요? 아니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 다빈치 코드? 이런 거 네. 근데 반대로 그럼 있는 멤버 중에 자를 일은 없어요? 개편이 있다면 사실은 나가는 사람도 있어야지 개편이거든요. 저희는 막 내쫓고 이러지는 않아요. 어 왜 근데 말을 떨어? 네. 한명 있었어. 한 명은 있었어. 아,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 아는 걸로 저희끼리만 네. 아는 걸로 그냥 물어봤어요. 아무거나 네. 예. 디키즈 쿠노가 지금 10대 래퍼들에게 일종의 롤모델 아이콘화 되어 있다고 해요. 저도 사실은 소식을 듣고 SNS 찾아보니까 어 진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예. 상당하더라고요. 그걸 체감해요? 네, 그 방송 끝났을 땐 더 많이 느꼈고 요즘은 좀 많이 시들었다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왜요? 왜 시들었다는 걸 느껴요? 방송물이 빠지더라고요. 아니 벌써 이런 걸 벌써 이걸 경험하면 안 되는데 아, 지금 시기가 네. 불리 다바스타드 씨는 본인들이 10대에 이게 어떤 롤모델 아이콘화 되었다는 걸 좀 체감하냐고. 저는 딱히 그런 걸 신경 써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좋아요가 많이 눌리면 그거는 아, 네, 체감 네. 되는 거죠. 그죠. 다다 익선 이제 네. 돈이랑 좋아요는 많을수록 좋은 거. 그렇죠. 네, 보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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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예, 예. 아, 두 분 다 이제 고등 래퍼 출신인데 사실 그렇게 딱 이제 보기에는 쇼미더머니 먼저 나왔긴 했지만 네. 고등 래퍼로 유명해졌으니까 고등 래퍼 출연은 이제 해서 어떤 경험으로 남았고요. 그리고 그 블리 씨한테도 질문 또 하나 더 하면 고등 래퍼 출연 당시에 네. 자신이 한국에서 랩을 가장 잘한다라고 네. 말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루다의 랩은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아, 고등 래퍼 루다의 랩을 네. 어떻게 그렇게 해서 저의 랩이 네. 그리고 네. 얹어서 본인이 한국에서 랩을 제일 잘했는데 왜 우승을 못했는지 뭐. 고등 래퍼 얘기를 그렇지 뭐가 해서. 잘못된 건지 예. 묵직하네. 아 이게 좀 빡세네요. 묵직하네. 그래서 되게 제가 한국에서 랩을 제일 잘한다고 했던 이유는 제가 이 방송에서 저는 스타성이 없다는 걸 제가 되게 잘 알고 있거든요. 저가 스타성이 없는 거를. 그래서 뭔가 건수를 만들어줬었어야 됐어요. 사람들 머리에 기억시킬 수 있는 멘트라든가. 그래서 그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냥 한국에서 랩 제일 잘한다고 질러보자. 심사위원들 앞에서 가서도 네, 한국에서 랩 제일 잘합니다 하면은 대중들은 분명히 기억을 해주지 않을까 해서 했던 말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되게 어찌 보면 모순된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 네가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렇긴 한데 모순된 말이라는 게 아니 누구나 래퍼는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되고요. 자신감. 팩트죠. 근데 그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인데 그 자신 있게 질렀네. 존나 리얼이네. 그래갖고 이제 뭐냐 음악은 어찌 보면 순위를 매길 수가 없는 게임이잖아요.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잘하고 아 얘는 더 잘한 것 같고 이걸 그냥 취향 따라 가는 거니까 누구는 켄드리라마가 와 신적인 존재다 할 수 있는 건데 누구는 켄드리 아 정신없어서 듣기 싫어 이런다고 해서 이 사람 둘 욕할 막 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답도 안 나온 주제를 놓고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잘한다는 거 자체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가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래퍼인데 그래도 이제 방송에서 빨리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려면 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멘트를 멘트는 그렇게 했는데 그 이면에 하는 생각은 되게 깊은 생각을 하네요. 음악은 순위를 매길 수 없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뭐 본인 기준에서는 루다의 랩이 어때요? 잘하죠. 항상 저랑 어렸을 때부터 있었으니까 맨날 듣잖아요. 듣는데 저는 그때 엄청 못했는데 그때 루다의 랩은 저 진짜 엄청 잘했어서 그때부터 계속 그냥 아직까지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고맙다. 해요. 되게 긴장했네. 되게 긴장했네. 그럼 루다 씨는 블리다 바스타드의 랩이 어때요? 저 병호 랩 좋아하죠. 좋아하고 근데 그냥 항상 그런 거 있는 거 같아요. 그냥 뭐냐 병호가 근데 저희는 서로에게 피드백은 좀 되게 단칼같이 해주는 성격이에요. 구린성 구리 구리면은 이 부분 너 어떻게 해서 구리고 아예 말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냐면 그게 저희를 위한 거라 생각을 해서 그래야 서로 늘고 그냥 듣기 안 좋은데 듣기 좋다고 하면은 그건 거짓말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거. 얘기해도 서로 기분 안 나쁜 사이가 된 거잖아요, 사실. 네, 그죠. 네, 감정적으로 좋은 자극제죠, 그건. 네,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 블리 씨한테는 메인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일단 1부에서는 블리다 바스타드 방송에서 민감할 수 있는 그 학창 시절 아픈 네. 왕따 경험 이거를 어떻게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였고 털어낼 수 있는 만큼 털어낼 수 있나요 혹시? 아 여기서요? 네. 네 일단 저는 뭐 유치원에 들어갔을 때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생들도 이제 그런 게 있고 친구들끼리만 노는 게 있잖아요. 그때부터도 이제 사회생활이다 보니까 저는 근데 그때부터 어디에 낄 수 있는 성격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울려 지내다가 그때는 뭐 장난인 줄 알았는데 뭐 우리 팀 애들이랑 놀려면은 막 너 바닥에 있는 뭐 오줌 만지고 뭐 휴지 다 뽑아서 선생님한테 갖다 줘라 막 이런 식의 장난을 쳤었어요. 그게 처음이었고 그런 식으로 약간 가벼운 터치들이 있다가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 그때 제가 되게 키가 컸어요. 키가 컸는데 키가 크니까 이제 남자들끼리는 서열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저는 되게 그냥 공부만 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거기서 뭐냐 키가 크니까 쟤네 잘 싸울 거야 하는 그런 게 네, 그래 그래. 네, 그래서 네. 저를 잡고 되게 괴롭혔는데 알고 보니까 키만 컸지 뭐 얘 못 싸우니까 그때부터 계속 좀 괴롭힘을 많이 좀 당했어요. 또 많이 딥하게 들어가면은 좀 기분이 좀 우울해지고 이런 게 있어갖고 여기까지만 말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못된 친구들이었네요 되게. 네. 네. 아무튼 그래 지금은 본인이 사랑하는 크루들이 있으니까 네. 네. 되게 못된 친구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싸우면 제가 이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미지 적응이 안 되죠. 지금 안 되잖아. 저도 옛날에 왕따 당하다가 네. 저는 그때 키가 작아서 왕따를 당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나중에 키가 커갖고 다 복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복수하셨는지 네? 어떻게 복수하셨죠? 아니 뭐 여기서 얘기하면 몇 개 얘기지? 아 싫어요. 일일이 찾아갔어요. 네네네. 중학교 때 왕따 못하게. 당했는데 고등학교가 돼서 찾아갔습니다. 우리 때 SNS 있었으면 큰일 났어요. 네, 진짜 큰일 났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살짝 왕따였어요. 하도 애들 괴롭혀가지고. 네. 아 그래요? 저런 애들을 아, 정말요? 저런 애들 다 찾아갔어요. 아 정말. 그 모든 애들이 모여가지고 나를 왕따시키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래서 사죄했습니다 무릎 꿇고. 아, 네. 자 다음 미안하다. 네. 아무튼 이제 농담입니다. 블리 씨 또 질문인데 고등 래퍼 이후 빈지노와 저스티스가 인상 깊었다고 언급을 했어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진짜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아 둘 다 좋아하는 래퍼였어요 원래? 네 빈지노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마음이 편안하고 싶을 때 듣는 그런 아티스트였고 그리고 저시스 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외국이랑 뭐 한국 다 통틀어서 가장 제일 좋아하고 있는 아티스트라서. 아 진짜로? 저스티스 멋있죠. 저스티스 그 씨가 이거 방송 봐요. 아 정말? 네 다 봐요. 애청자예요. 영상 편지 한번. 아니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영상 편지 저스티스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으로 하는데? 사랑합니다. 예 그래. 그래서 네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한테 인정을 받은 거니까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아 기분 좋았겠네. 당연하지. 자기가 동경하던 아티스트 인정받으니까. 자 여기서 아 라이브 듣기 전에 아니 고등래퍼 끝나고 하등래퍼라고 디스 맞다. 우리 네. 저번 주에 장영준 씨 나왔을 때 분리가 자기 씹었다고. 아... 그죠? 이거 왜낸 어떻게 된 거? 왜낸 거예요? 이거 하등래퍼. 출연진 전 저는 이제 나이에 대한 전원을 닦았어. 나이에 대한 그게 되게 싫었어요. 이제 이 고등래퍼라는 프로그램에 나가기 전부터 조금 이제 진짜 좀 아무도 없던 상태에서 믹스테이프 내면서 인지도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고 진짜 극소수의 팬들이 생기고 이럴 때 막 언급이 되면은 얘가 00년생 중에서 제일 잘해. 야 얘가 00년생 중에 진짜 제일 잘하더라. 이게 너무 싫었어요. 아, 좀 왜, 그런, 우리나라 그런 게 있지. 네, 왜 나이로 00년생 안에 묶어놓냐 이거지. 나는 내가 진짜 랩을 정말 열심히 했고 난 열심히 한 만큼 그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왜 나를 00년생이라는 타이틀에 묶어놓고 여기서 뱀의 머리 노릇을 시키는지. 나는 용의 머리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데 뱀의 머리? 네. 네. 아 뱀의 꼬리인가? 아무튼 많이 부르네. 용의 꼬리. 네 아무튼 그래갖고 그게 너무 열받아 있었는데 고등래퍼라는 프로그램에 나갔을 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자신감이 너무 상했었어요. 왜 내가 이런 애들이랑 같이 경연을 해야 돼? 이게 진짜 사람들이 안 좋게 볼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거는 얘네랑 나랑 왜 싸움이 돼? 나는 싫었어요. 그게 나는 얘네랑 경연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그때 집사정이 안 좋았고 이래갖고 아씨 돈 벌자 그냥 나가자 하고 나간 거라서 나왔을 때 나오고 나서 반응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미지도 완전히 밑바닥을 때렸고 보면은 모든 댓글이 다 욕이고 이러니까 블리더 바스타들을 향한 네 그래서 아씨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냥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너네 얘네랑 나 묶지 말라고. 그건 쇼였고 나는 얘네들보다 훨씬 잘 나가는 놈이랑 묶지 말라고 그냥 다 디스를해서 냈어요. 그게 다예요. 실제 싫은 건 아니었고. 네, 그냥 엮이는 게 싫어서. 네. 네. 그들이 인간성이 다 싫은 게 아니라 그냥 네. 엮이는 게 싫은. 이거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지금은 유튜브에 남아 있더라고요. 네. 하등래퍼 듣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그리고 사정이 그렇다 하죠. 있으니까요. 네. 이쯤에서 저기 우리 블리더바스타드의 라이브를 듣고 와야 될 거예요. 제목이 풀리시인데 이거 어떻게 미공개 곡인가요 혹시? 아니 공개곡이요. 공개된 거 풀리시. 어떤 하드한 랩을 또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블리더바스타드의 풀리시 라이브를 듣고 오겠습니다. 난 바보 새끼가 맞아 그래서 아주 부자 고민해 번쩍 빌어먹은 가사 What the fucking twilight 로맨스 영화는 원해도 같이 현실은 바닥 타고 난 관아 없이 I get it 잘난 게 없던 놈이 I get it 대책 하나 가족들은 심히 벌어 미니 동 선생님들 내가 안 될 거라고 말했었잖아 What 동급생들 내가 돈 될 거라고 밟았었잖아 What 엄마 아빠 음악 같이 가는 음악 때려치라면서 근데 지금 대체 누가 제일 많이 벌었을까 한번 잘 봐도 생각나는 애 인생 바꾸라 바꾸래 내 돈이 the best word my name 화가 새끼 9년 만에 조금이나마 비봤어도 내는 음악은 무슨 양 다 초가라 해 뭐가 진 달라도 무릎을 못 굽는 다시 구멍이 내 가슴 Wait a minute oh, oh. Wait a minute oh, oh. 내게 신분은 없어 왜 이제 와서 지나 저해 yeah, yeah. 모두 내게 유명해졌대 난 아직도 부족해 yeah, yeah. Wait a minute oh, oh. Wait a minute 친구는 없어 왜 이제 와서 지나쳐 해 yeah, yeah. 모두 내게 유명해졌네 hey. 난 아직도 부족해 yeah, 새끼들이 내 십배를 간절히 바래 자기 말에 내가 무너지기를 바래 얼마나 원해 내게 좀 많아 바인 저절 서동한 수백장이 다래 엄마는 알고 있어 내가 지금 이거 얼마나 원했는지를 싸워줘 주먹은 가지 너보다 박살이 났고 날마다 흘렸던 피를 이제 돈으로 낚아 성공할 수 있냐
왜냐면 아파 꿈에서 소리 지르던 악마 없어 죽은 나서 발 벗고 잘자 자살하려고 불건 담배는 보루를 샀어 살쳐도 벌어두는 톡톡을 박어 초등학교 때 그리기 명예의 사람들이 이제 잘하지도 않아 외모인데 바로 월 That's my swag, that's who, them and my fame We fucking gang, 아무것도 많아 너네 날 보며 그냥 계속 지어줘나 해 You already know, 내 태도는 지옥에서 부터 왔을 때 선배 생각은 말고 Wait a minute, huh? Wait a minute 내게 친구는 없어 왜 이제 와서 지나쳐 해 모두 내게 유명해졌대 난 아직도 부족해 Wait a minute Wait a minute oh, oh. 내게 친구는 없어 왜 이제 와서 지나쳐 해 yeah, yeah. 모두 내게 유명해졌대 난 아직도 부족해 yeah, yeah. 듣고 들어왔습니다. 불리다 바스타드의 플리시. 플리시. 랩이 나 사실은 제대로 이렇게 뭐 영상에서 왜냐면 방송에서는 반반씩 잘라서 보잖아요. 이렇게 풀로 부으니까 상당히 공격적이기도 하고 에너지가 확 넘치는데 중간쯤 어딘가에 절지 않을까 싶은데 안 절었어. 이 빠른 랩을 하면서. 상당히 랩이 빠르네요. 예. 가사 인상 깊습니다. 나는 바보 새끼가 맞아. 왜 웃어?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가사 그렇잖아. 네, 그렇죠. 바보 새끼가 맞아. 아,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아, 얘기 나눠보니까 바보 아니오네. 생각도 있고 음악에 수위를 매길 수 없다. 하, 명언입니다 오늘 진짜. 아무튼 요 곡 소개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어떤 곡이었어요? 이 곡은 그냥 제가 어찌 보면 방송에 한번 나감으로써 많은 걸 좀 얻었어요. 얻었는데. 그래서 너네가 안 될 거라고 한 몇 년 동안 말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 너네들이 봤을 때 내가 바보라면서 너네들이 봤을 때 이게 진짜 바보 같는지 한번 생각해봐 라는 멘트를 던지는 곡이었어요. 아, 그런 그러네. 중간에 그런 가사가 들 캐치가 됐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안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했던 얘기들 본인의 소회를 쓰는 거니까 이제 다시 질문들 들어가겠습니다. 고등래퍼 이후에 두 분 다 사실 많은 레이블에 컨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땠어요? 없었어요. 저는 고등래퍼 전에도 한번 있었고 없었는데 있었고 네. 네. 마음 아프네. 네. 아니 저는 멘트를 잘 쳤기 때문에 네. 그래서 CJ 아야자 이런 거 나가면 네. 지금 현재 회사가 있어요? 네 지금은 회사가 있죠. 둘이 같은 회사인가요? 네, 네. 같이 산다고 그랬으니까 네. 소개할 수 있어요 혹시? 말도 되는 건가요? 회사 얘기? 네 저희는 지금 네, 어베인 뮤직이라는 그것도 말하려고 어베인 뮤직이라는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그 이제 페임 레코드라고 따로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거기서 지금 병호하고 저하고 이제 몇몇 친구들이 더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친구들 이제 음악 나오는 거 보여드리면서 그런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 뭐 속한 회사에 있다고. 네. 크루와 이제 좀 레이블이 좀 별개가 되는 느낌이. 네, 그렇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본인들이 직접 인터뷰에 네. 언급할 것 같으니까 네. 넘어갈게요. 다음 질문 좀 드릴게요. 그 다음 질문 이제 SRS 질문인데 그거는 이제 프리스타일 얘기 아까도 했던 것 같고요. 예, 4하고 5에 나갔었잖아요, 쇼미더머니. 네. 근데 이번에 안 나간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거였어요. 뭔가. 나가고 싶었어요. 이번에 방송 나온 것도 몇 개 클립 봤고 그냥 나가도 괜찮은 성적을 거뒀을 것 같은데 싶으면서 좀 아쉬운 거 있고 또 가끔 이제 팬분들이 왜 안 나갔냐고 아쉬워하시면 저도 되게 아쉬운데 그냥 뭔가 고등 래퍼로 나갔고 뭐 거기서 얻어서 사람들이 저를 알아주는 게 좋았고 제 노래 좋아해주는 게 좋았고 뭐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귀엽다 해주면 좋았고 그냥 그런 것도 좋았는데 그래서 나오고 싶었는데 그냥 뭔가 빨리 뭔가 래퍼로서의 라이센스를 좀 따고 싶어서 앨범 준비한다고 못 나갔어요. 왜냐면 방송 계약서를 쓰면은 또 이제 몇 개월 동안 이제 제 작업물을 마음대로 낼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나가자마자 높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네 당연하죠.
또 고등 래퍼를 실제로 해보니까 기다리는 시간도 엄청 많고 시간 많이 뺏기는. 네, 왜냐면 그냥 이제 유명해진 건 좋아요. 유명해진 건 좋은데 그만큼 저가 유명해질 걸 저는 알고 있고, 근데 그 유명해진 시간이 너무 빨리 다가와 버리면은 아직 저는 뭔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뭔가 제 앨범 하나조차 없는데 제 래퍼야라고 사람들이 말을 했을 때 되게 부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뭔가 앨범 하나쯤은 있고 좀 유명해져야 그 래퍼로서의 라이센스가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앨범을 빨리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좀 급하게 작업하고 있는 앨범이 있습니다. 되게 성숙한 생각을 좀 반대로 생각하잖아. 앨범 내기 전에 먼저 좀 빨리 좀 유명해지고 싶다. 기분 되게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하게 참 놀랍네요. 그 나이에. 아니 진짜 성숙. 되게 좋은 생각. 다들 이제 좀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빨리 알려지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대에 한 번 더 쓰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결과물에 더 집중하는 게 참 인상 깊네요. 본인 얘기에 온전한 앨범을 내서 인정을 받은 다음에 이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블리다 바스타드. 네. 이제 공격적인 성향이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페이스북에 래퍼 아이언 저격글을 올렸어요. 네. 와, 이거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와, 제정신에 쓴 거죠, 이거? 잠에 취해 있거나 이게 막 목록할 때 쓴 거 아니죠? 네. 이거 왜 배경이나 이유 왜 그랬어요? 그냥 이거 글 내렸나요 지금? 그 내렸는데 그거는 뭐냐 남아있어도 솔직히 상관은 없고 네.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아이언 씨는 익히 들어가서 싸움 잘하는 거를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아이언 싸움 잘한대요? 뭐 막 인터뷰 내용들 보면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막 학창 시절에 놀던 사람이 이제 여자친구니까 여성을 네 그런 사건이 있었죠.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냥 신체 너가 만약 뭐냐 너보다 힘이 더 센 사람이었으면은 네가 그렇게 똑같이 때릴 수 있었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그냥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때는. 그냥 너보다 센 사람이면 뭐 그렇게 행동 못할 거잖아 이런 마음에서 글을 썼어요. 혹시 평소 아이언의 음악을 좋아하진 않았나요? 평소에 저는 아이언 씨 음악 되게 멋있어 했어요. 되게 멋있어 했는데 이런 게 터지니까 아 씨발 너도 별거 다를 거 없었네 너도 그 실망감이 되게 컸었어요. 아 인간적 실망감. 그러고 이제 많은 글들이 올라왔잖아요. 쟤 저러놓고 아이언 만나면 아무 말도 못할 거면서 이런 식으로 글들이 올라왔었어요. 어디요? 이제 댓글에. 아, 예. 네, 그래서 실제로 지나 홍대에서 목 타투를 받고 나오는데 아이언 씨랑 마주쳤어요. 그래갖고 진짜 싸우고 생각으로 이렇게 쳐다봤는데 먼저 그냥 인사만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언이 알아본 거네요? 네, 그래갖고 그냥 뭐 안녕하세요 이래 네 하고 그냥 그랬던 적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일단 저희가 사족을 부실 게 없네요. 네, 진짜 싸울 생각을 했다니까. 예, 그러지 마요. 그래 오래 살아야지. 오래 가야지. 예. 분쟁 없이. 아무튼 뭐 정의로운 사실 뭐 시각으로 봤을 때 좋은 사건은 아니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주세요. 다음 질문은 이제 블리 씨가 SNS에서 월 수입 800만 원 정도라고 언급했는데 네. 두 분 다 이제 솔직히 현재 한 달에 얼마나 이게 평균이에요? 아니면 많이 번 달이에요? 많이 번 달이죠. 네. 평균치는 아니라고. 많이 번 달이죠. 그냥 괜히 머니 수다 좀 부리고 싶었어요. 네. 어리니까. 그냥 어리니까 야 또래 동갑들보다 우리가 그래도 먼저 많이 벌지 그냥 이랬던 것 같아요. 아 그지 그 한 달에 800원 많이 벌지. 더 많이 벌어. 그래갖고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제가 일단 제 힘으로 원래는 다들 이 나이 때는 뭐 컴퓨터를 바꾸고 싶으면은 막 뭐지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거나 이러는데 택배 상하차를 하거나 네. 택배 상하차 제가 했거든요. 아, 네. 빠른 길이죠. 예, 예. 제가 빠른 길이죠. 번 돈으로 한꺼번에 제가 갖고 싶었던 스피커랑 컴퓨터랑 해갖고 다 이렇게 제 힘으로 사고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리고 이러니까 아, 너무 좋더라고요. 뿌듯하지. 그 다른 어떻게 탕진하는 것보다도 음악 장비랑 그런 거 사서 업그레이드하는 게 정말 내 돈으로 하는 게 너무 뿌듯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현재는 평균 내면 얼마 정도 버는지 밝혀질 수 있어요? 일이 없어요. 일 좀 주세요. 그 잠깐의 어떤 달콤함으로 끝내버린 건가요? 아 근데 앨범을 내고 네. 또 이제 활동을 하면은 또 일이 들어오지 않을까. 네.
저는 또 이제 랩 레슨으로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랩 레슨으로 간간히 또 좀 그렇죠. 레슨으로 그냥 아, 레슨 하고 계세요? 네, 레슨으로. 그러고 보니까 장영준 씨 레슨 하셨었죠? 네. 장영준 씨가 사기 당했다고 자기. 용준이가 자꾸 이렇게 방송을 만드는데 이러지. 저가 진짜 딱 용준이를 어떻게 알겠냐면, 그러니까 저는 방송에 나가기 전부터 레슨을 하고 있었어요. 네. 저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2가 레슨을? 네, 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왜냐면 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아 난 랩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 누가 또 배우고 싶다면 가르쳐주면 되지. 근데 네, 왜냐면 처음에 시작이 레슨이 어떻게 하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막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밖에서 사니까 밖에서 이제 작업실비 내야 되고 먹어야 되고 하니까 알바를 하면서 이제 알바 쉬는 시간에 막 친구들하고 페이스북에서 아 나중에 진짜 내가 존나 유명해지면 랩 레슨 한 300명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걸로 그냥 먹고 살아야겠다. 아예 학교를 지으려고.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아무 말 연출 한 건데. 지어가지고. 그걸 보시고 어떤 분께서 레슨을 받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레슨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이렇게 그 이후로도 그냥 이렇게 막 레슨 그래서 뭐 굳이 오는 사람 안 맞고. 네. 그래가지고 그럼 뭐 그렇게 할게요 하면서 이렇게 알바하면서 레슨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고2 때부터 용준이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레슨을 받고 싶다. 그래서 그냥 평소와 똑같이 이제 레슨 이제 하기 전에 미팅을 하거든요. 이제 뭐 어떤 음악 하시고, 했지. 네 어떤 음악 하시고, 성격에서 뭐 어떤 네. 음악 뭐 지향하시고, 뭐 어떻게 어떤 랩 하시고 싶고, 뭐 레슨을 통해서 저한테 얻어가고 싶으신 게 뭐세요? 이런 게 막 얘기를 하는데, 체계적이다. 커리큘럼이. 그래서 얘기를 하고 했는데 사실상 얘가 그냥 애초 올 때부터 랩을 잘했어요. 랩 잘했고, 그래서 랩 녹음물을 처음에 딱 미팅 때 들어봤는데. 네. 뭐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굳이 왜 받으시냐고. 근데 그때 이제 용준이가 EP 앨범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 뭐 EP 앨범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좀 받고 싶다. 뭐 구체적인 피드백과 뭐 앞으로 또 음악 만든 거에 대해서 뭐 약간 아이디어들을 좀 뺏어가고 싶다. 그냥 그 대가로 지불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와서 지가 맨날 노가리 까고 그러다가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아 형 솔직히 말하면 이제 뭐 방송으로 이제 이름이 유명해지기 전에도 뭐 그냥 지금 나보다 형이 뭐 디키즈랑 크루 있고 더 유명하니까 내가 형 돈 주고 인맥으로 산 거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가 아니었는데 그런 친구입니다 지금. 아니 원래 그래요. 그래요. 다시 불러. 너는 너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내가 지금 너가 영상 표지 하지 마시고 네. 내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역시 그래서 3자 대면을 해야 된다니까. 이게 저번 주 방송분에서는 이렇게 나가지 않았거든요. 본인이 갔는데 방송이 다가 아니야. 네, 레슨비를 냈으나 이 사람이 노가리만 까고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래서 밥만 두 번 먹고 헤어졌다. 이런 얘기를. 근데 그거를 왜냐면 블리다 바스타드가 하정 래퍼를 씹었거든. 그래서 끄집어낸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내가 원인이네. 이게 뭐가 다음에 다 불러 애들 그냥 다 불러가지고 쭉 앉혀놓고 한번 말을 맞춰보자.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800만 원은 아니라고 하니까. 네. 아니 고등학교 시절에 그래도 생활비는 내가 봅니다. 네. 한 번에 올릴 수 있지 뭐. 자랑스럽지 뭐. 어디 가서 지금도 레슨 하세요? 네 하고 있어요. 저희 돈은 저희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죠. 네. 사고 안 치고 성실하게 살면 좋은 거지. 네. 그렇습니다. 네 연봉이 800이라 내가. 슬픈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요. 세금 올해 종소세 냈다 보니까 연봉 800이더라고요. 800이면 감면해주잖아요. 네. 자, 블리 더 바스타드. 네. 공연할 때 후통을 벗고 바지를 내려입는 모습이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나체로. 아, 저 공연 사진 봤는데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나체로? 네. 나체 아니고. 왜요? 미국 래퍼 텐사시온을 떠오르게 하는데 영향을 받았냐. 텐사시온,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릅니다. 텐사시온. 바지 내려입는 거의 대명사는 저스틴 비버 아닌가요? 너무 고전이죠. 아, 옛날 사람 아니에요? 네, 아,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텐타시온이랑 그 아니 지금 쫄았어요. 되게 매서웠어. 제 삼촌 있으시죠? 예. 미안합니다. 네. 젊은이들 내가 미안해요. 네. 텐타시온 내가 몰라서 그래요. 내가 몰라서 그런데 이게 네. 뭐 영향이 있는 거 아니면 그거 그런 룩을 영향을 받아서 이제 약간 오마주 한 건지.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텐타시온이랑은 연관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음악하는 것도 그렇고 막 제 텐타시온 카피캣이야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솔직히 연관성 1도 없고요. 원래 바지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진짜 한 교복 바지도 이만큼 내려 입고 다니던 사람이어서 이게 다리가 길어갖고 아, 기장이 안 맞나요? 어떻게? 아니 그냥 그때 힙합 중2병이었던 거예요. 힙합 중2병. 그래갖고 혹시나 해서 다리가 엄청 길더라고. 바지를 좀 많이 내리고 다녔어요. 교복 바지도. 그래갖고
그게 이제 우통을 까면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모습이 비슷했다면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는데 너무 이어가면 이렇게 막 텐타시온이랑 제 똑같이 막 저것도 따라하는 거야 이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좀 많이 어이없죠. 사실 텐타시온 외에도 위통을 까고 바지를 내려입는 래퍼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스틴 비버부터 해가지고요. 예. 저스틴 비버를 이건 무덤 두 번 파시는 겁니다. 왜 아직도 나오잖아. 그리고 옛날 트리나드 데이비스도 아마 그렇게 공연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많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어서 그러면 그렇다면 두 분에게 영향을 준 아티스트를 꼽자면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요? 외국 국내 뭐 다 통틀어서 한 명씩 뽑아도 좋고. 영향. 저는 에이스우드라는. 아, 에이스우드. 빡센 랩의 대명사죠. 영향. 촬영 랩. 정말 스타일이 비슷하네요. 그렇게 보면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랩을 시작할 때부터 그냥 좋아했던 래퍼 치면 처음에는 더콰이시를 되게 너무 좋아했고 왜냐면 솔 컴퍼니 음악을 듣고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솔 컴퍼니 음악을 들어서 더콰이시를 너무 좋아했고 또. 요즘은 비프레쉬 음악 너무 좋아요. 비프레쉬 음악 들으면서 와 이런 거 존나 짱이다 하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요즘 되게 막 루키 선상으로 뜨는 저희 동갑내기 막 래퍼들 듣는데 막 그렇게 오래 듣지는 못한 것 같아. 그냥 항상 그냥 노래를 안 듣고도 그냥 저가 듣고 싶은 노래 만드는 타입이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딱히 영향을 확 줘서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건 없다는? 네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블리다바 스타드 씨 질문인데 일부 리스너들이 랩이 비트와 따로 논다 박자가 안 맞고 급하다 등의 피드백이 있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는 자 어떻게 욕을 할 거야? 어떻게? 솔직히 질러? 어떻게? 그냥 뭐 말을 하자면 뭐 욕할 가치도 없는 댓글인 것 같아서 그냥 뭐 듣는 기가 없는 거죠. 막말해도 그냥 자기가 음악 못 듣습니다. 나는 음악 들어본 적 없습니다. 이걸 광고하고 다니시는 거 같아요. 근데 처음 들으면 불안한 마음이 생길 것 같긴 해요. 한 번을 안 줘도 네. 대중들한테 그러니까 한 번씩 줘서 틀렸다가 아니라 들을 것 같은데. 아까 저한테 저거 틀리는 거 아닌데 안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쭉 가다 불안하고 그래서 뭐 저는 맞춰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대중들한테 너 들을 거면 듣고 말 거면 말고 이건데 네가 랩 못 듣는 거 그렇게 굳이 광고하고 싶으면은 아예 유튜브 광고 5초 그거 자 이거에 대해서 루다는 어떻게 말려봐 루다는 어떻게 생각해요? 옆에서 동생인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 넵치는데. 그러니까 병호의 이런 태도야 아니 이게 왜 이게 미리 아 대중분들의 의견 네. 저는 근데 어떤 예를 들어 뭐 저로 치면은 그냥 제 기준으로 쳤을 때 병호랑 약간 성격이 좀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면은 어느 정도는 뭐 이제 말이 많아지는데 그게 공통된 의견이라면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되게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 생각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그래서 어떤 말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요 어떤 말은 아예 아 저거는 너무 오버했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부 의견이니까 전체 의견은 아니고 항상 뭔가 새롭고 신선한 거를 가져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흠잡을 만한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원래 모든 음악들이 그래요. 모든 음악. 원래 이제 천재는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처음에 나왔을 때 욕을 엄청 먹어요. 본인 천재라고 지금 욕을 하려고 지금 그런 거죠, 지금? 네, 맞아요. 아, 되게 뻔뻔한데. 아, 저는 진지하게 얘기. 초장에 잘라야 돼, 이런 거. 초장에 잘라야 돼. 천재. 네, 천재 블리더 바스타즈랑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후, 그래요. 좋아. 좋아. 얼마나 좋아. 얼마나 귀여워. 네. 현재 미니 앨범 준비 중이죠, 블리더 씨. 네, 저 EP 준비 중이에요. 정규가 아니고? 망해라. 네. 고맙다. 언제쯤 나올지 또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첫 어떻게 보면 오피셜. 네, 그죠. 여러 곡이니까. 23일 날에 7월 23일 날에 싱글 앨범이 나오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EP에서 싱글 컷을 해서. 네, 그렇죠. 망해라 라면 왜 박수 쳐? 아, 망한 박수. 왠지 메가리가 없더라. 어쨌든 23 그리고 EP는 그 후로 계속 좀 더 작업을 진행해서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그 방송을 할 때부터 뭔가 아 방송 나갈 때부터 어느 정도 앨범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번 싱글 앨범도 두 곡이 들어가는데 한 곡이 너무 좀 지금 아쉬운 상태라
EP에서도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근데 기다려주시는 분들한테 좀 되게 죄송스러운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좀 쫄리기도 쫄리고 왜냐면은 어쨌든 네. 그 뭔가 인스타그램 막 보면 막 팔로우 수 자꾸 툭툭툭 주니까 괜히 아, 마음이 아프고 그거는 계정 삭제당한 걸 수도 있어요. 아 그런 네, 거예요. 네. 어쨌든 어쨌든 그래가지고 23일 날에 먼저 이제 싱글 앨범이 나옵니다. 아 비디오도 나와요? 네 비디오도 나옵니다. 앨범에 컨셉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냥 아직 그 앨범 이름을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앨범 이름이 NC-17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에서 청불. 아 등급. 네 청불. 청불. 그러니까 제가 올해 20살이 됐고 20살이 돼서 그냥 뭔가 10대 때 뭐 그냥 나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데 뭐 너무 어리기도 하고 그런 생각하기에는 그냥 18살 때 19살 때 20살 때가 너무 다른데 20살 때가 뭔가 초반에 되게 막 너무 새로운 걸 많이 보고 막 충격이 많았던 올해였기 때문에 스무 살이 되고 뭔가 나쁜 거라고 경험을 다 해본 것 같아가지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떤 나쁜 경험을 하셨길래 아 뭐 그냥 뭐 이제 그런 뭐. 그런 나쁜 것들에 대해서 쓰신 건가요? 네 그렇죠 그냥 뭐 그냥 뭐 여자 얘기가 주긴 한데 네 다음 쓰레기 네네 뭐 쓰레기야 뭐 그냥 뭐 스무 살 되면 놀 수도 있지 그냥 쓰레기야 그래서 그냥 여자 얘기가 주예요 여자 얘기가 주고 뭐 누나들하고 놀았고 또 저 여자랑도 놀았고 놀기만 했어? 그 노는 게 되게 그 논다는 거 여러 의미가 있어 여러 의미 여러 이게 있어요. 되게 그게 다 논다고 해 그런 거 모든 거를 그치, 아직 순진하구나 예. 그래서 그냥 이제 뭐 저 여자랑 놀았을 때 저 여자한테 충격 받았던 얘기 뭐 저 여자는 뭐 그냥 되게 그냥 방탕 그냥 뭔가 전체적 주제가 방탕 사랑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 약간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왜냐면 또 이제 올해 초반에 되게 좋아했던 여자친구랑 헤어졌었어가지고 또 그것도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막 그냥 그때부터 이렇게 쭉 제 얘기들이에요. 그냥 저 그냥 뭔가 되게 진부하실 수도 있는데 뭐 또 댓글에 막 아 존나 섹스 얘기 존나하네 뭐 여자 얘기 존나하네 하는데 뭐 사실상 되게 사는 거에 대해서 큰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특히 저는 여자 좋아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얘기들을 주로 썼어요. 네. 되게 어찌 보면 되게 솔직한 거죠. 사실 그죠? 삶에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도. 랩할 때 다른 얘기 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내는 거니까 네. 그러면 본 앨범은 8월이나 9월쯤 나올까요 EP는? 네 최대한 좀 빨리 해서 좀 더 저가 원하는 퀄리티까지 닿을 수 있게 해서 빨리 고민이 많겠죠 첫 앨범이니까 네 첫 네. 앨범이니까 또 이제 앨범은 또 다르더라고요 네 퀄리티에 신경 많이 네, 쓰이죠 맞아요 계속. 맞아요 처음이라 가장 많이 신경 쓰이지 않을까 네 가수 오빠이 할래? 자 블리씨 질문이에요 블리다 바스타드 4월에 믹스테이프 트랙리스트 공개했었는데 언제쯤 나와요? 4월에 공개하는 왜 안 나온 거죠? 아 그거는 네. 딱 말하자면 갈아 엎었습니다 엎어서 안 나와요 네 엎었답니다 네 아 간결하셔 네. 뭘 물어봐 왜 엎었는지 물어볼 필요 없잖아 엎었다는데 아티스트의 어떤 의견인지 뭐 하고 싶은 그거에 대해서는 뭐 네 더 하고 싶은 말 있어요 혹시? 아니 없어요 네 오케이 네. 그러면은 또 새로운 거 나오겠지 다음 건 언제 나와요? 다음 거요? 네. 곧 나옵니다 작업량이 엄청 나가지고 한참 할 때야 진짜 그렇군요. 올해 루다 씨 신검을 받았을 텐데 아니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아, 안 받았어요? 이런 질문 왜 넣는 거야? 야 래퍼들 나왔는데 군대 신검 몇 분인지 왜 물어봐? 야, 나도 20살 8월에 받았어. 끝나고 인터뷰할 때 신검 얘기. 아아 만약에 근데 문제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예. 맞춰도 알겠습니다. 싸우지 마시고 네. 네. 아, 신검. 그만해 그럼 신검을 받으면 면제 사유가 있나요? 저요? 네. 저가 봤을 때 저는 현역이지 않을까. 아, 현역이지 않을까. 그러면 바로 갑니까? 아니면 좀 활동을 좀 많이 하다 갈 생각이에요? 많이 할 수 있으면 좀 하다가 가고 싶긴 해요. 왜냐면은 뭔가 아까워가지고 그냥 방송에 나간 이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아, 그러면. 쉬게 되면은. 네. 그렇겠죠.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두 분이 같은 회사기도 하고 크루기도 한데 두 분이 각각 음악적 커리어나 목표, 포부 이런 것들 올해 왜냐면 이 시기에는 분명히 한 해 한 해가 되게 급변하고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렇죠. 구체적으로 혹시 세운 목표나 포부가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그냥 팬들이 기대할 수 있게. 너는? 저는 그냥 저 음악 이런 거는 됐고 좀 행복하게 좀 불행하지 않게 보냈으면 좋겠네요. 진짜 갑자기? 네. 저 그냥 네. 뭐 음악적 커리어에 대한 포부나 그게 딱히 없어요. 그냥
안 불행하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이죠. 네. 저도 그래요. 아, 네. 네, 되게 행복한 이쪽에 이렇게 칸막이로 돼요. 물 바이브 있는 거 알아? 너 말할 때 여기 혼자 캡슐에 타고 까먹게. 아 정답이죠.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복하면 거. 좋은 거. 행복하면 됐잖아. 그렇죠. 네. 아 억지로 살리지 마. 네, 행복하자. 네. 어, 오케이. 나도 그 생각하고 있어요. 행복. 좋고. 누나는 이제 뭐 EP 나올 거고. 저는 일단 뭐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노래도 요즘 배우고 있고요. 노래도 하고 싶어. 랩보다도 노래가 더 많이 하고 싶더라고요. 노래를 잘 못하는데 그냥 뭔가 원래 랩하는 것 자체도 약간 좀 멜로디컬하게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요즘은 그 이제 멜로디를 이렇게 제가 짜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또 방송도 재밌으니까 방송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냥 좀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제가 재밌는 거 다 해서 그냥 뭔가 그냥 마냥 래퍼기보다는 그냥 만능 약간 엔터테이너 같은 느낌의 저로 약간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욕심이 그냥. 많은 건 좋은 거죠. 네. 저 마지막?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말. 뭐 크루 얘기도 좋고요. 레이블 얘기도 좋고. 네. 그냥 저는 뭐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니, 음악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언제 사랑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뭐 앞으로 돈 많이 벌고 이것보다는 제 음악 많이 좋아해 주세요. 네. 갑자기 이렇게 디프레스 됐어요. 아무래도 기분이 좀 오락가락. 네네네네네. 네.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행복하면 됐죠. 예. 네, 그냥 앨범 곧 나오는 거 뭐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냥 네 항상 감사합니다. 네 그건 거 어떻게 항상 감사하고 그 홍원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 팀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근데 홍원이 형은 딱히 우리가 응원해 달라고 할 게 아니고. 에 그냥 그래도 응원해 주면 좋잖아. 우리 야, 저희 팀 관심 너무 이번 연도에 너무 많이 과분하게 갑자기 급 받은 것 같아서 저희도 되게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인 것 같은데 좀 더 노력하고 네 좋은 음악 많이 만들겠습니다. 그럼 제 질문인데 디키스 크루를 팔로우한 사람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디키스 크루는 좀 이런 걸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하겠다는 네. 팬들에게 디키스 크루는 네 저희는 그게 항상 생각하고 항상 얘기하는 약간 작업물들이 있는데 프로젝트를 많이 짜는 것들이 있고 앞으로 뭐 콘서트 같은 것도 막 짜는 것들이 있는데 이번 연도가 너무 정신없이 흘러가 버렸고 또 이제 홍원이도 이제 회사가 있고 저희도 회사가 있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말하시는 막 약간 좀 멀어질 수 있다 이런 게 뭔 느낌인지 알겠더라고요. 서로 바쁘고 네네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거를 저희가 극복하고 저희는 팀을 계속 이렇게 뭉쳐서 좀 더 저희끼리 모였을 때 낼 수 있는 음악들 많이 만들 거고요. 그래서 언제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좀 더 저희 개인 작품이 완성이 됐을 때쯤에 여러 가지 뭐 믹스테이프든 앨범, 뭐 컴필 앨범이든 그런 거 많이 만들 겁니다. 네. 아, 기대하겠습니다. 네, 뭐야 컴필레이션 앨범도 재밌겠네요. 네, 저희가 원래 하던 음악들이 있으니까 원래 같이 하던 음악들. 색깔이 확실하게. 네. 지금 뭐 10대들한테 가장 핫한 크루니까. 네,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주목할 것 같아요. 끝곡을 청해 듣겠습니다. 루다 씨의 지저스 피스인데 곡 설명 좀 이거 지저스 피스 예수님 네 예수 목걸이죠. 예, 크리스찬이세요? 네 크리스찬입니다. 아, 예, 예. 모태신앙입니다. 네네네. 지저스 피스 곡 설명 좀 해주시고. 네 지저스 피스는 제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으로 해서 안 될 생활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냥 내가 지금 뭔가 그러니까 항상 되게 그냥 그러니까 막 좀 이렇게 방탕하게 살고 막 머저리 같이 놀고 그래도 그냥 항상 아 뭔가 내 그거를 좀 바로 잡아야겠다. 왜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그냥 내 목걸이는 그래도 항상 지저스 피스가 걸려 있으니까 좀 그냥 그런 내용이 그냥 마냥 문득 든 생각. 제가 이렇게 막 아 막 광탄에 놀다가 술 먹고 놀다가 막 아 내가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그런 생각에서 쓴 얘기들이에요. 본인의 평소에 신념 같은 것들이 좀 녹아 있겠네. 네. 예. 좋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방송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요 후에 이제 루다 씨의 지저스 피스를 라이브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별일 없으면 다음 주에 또 재밌는 방송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많이 시청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예.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저 많이 봤어요. 어 진짜? 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Why? Why? My going to the first bar night 친구들과 내게 fucking good fight 간직하고 proud really all day tonight 이건 좀만 있다 싶어 눈이 돌아갔고 나를 괴롭히지 back then 지난밤에 클럽에 갔어 yeah yeah 했던 나로 돌아가고 proud 이쁜이들과 놀아나고 proud 게르게 살면서 올라가고 proud ooh yeah 그래서고 proud ooh yeah like that 생각만 하지만 착잡해 but I do it like that 하긴 참 착해 하는 게 high five swear Lord, I pray. Say what? Do some more. Yeah. Still my necklaces, Jesus Christ. I'm a two-thought 24-7 my Hugo True, am I going to the press bank 나의 친구들과 내게 fucking good fight I Pop-pop-passing 뭐래도 된 듯이 flexing and swagging 하다 보니 뭐래도 됐지 뭐래도 된 것 치곤 꽤 멋진 새끼 that shit Okay 요즘 내 집은 모텔 흔적을 남겨 모게 girl도 기사로 써내 fuck that 뭐래 Okay 대비용 내게 돈 내 하지 않게 볼게 I spend like today my birthday yeah. 해운대 내 이직금지 chill 날 정도로 따라와 날 Yes 한잔 쓰기 있지 너무 쉬워 끄적이는 대로 그냥 가라다라 Spell it within the shit baby 걸어봤자 I don't care you can see me on TV Scram bitch Do some more say what Tonight I'm a two-thought 24-7 my Hugo Chill my going to the first bar night 친구들과 내게 fucking give five 이 아세키 두림 boom yeah.